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요거는 내가 한번 신어볼까? 남자가 운동화 한 켤레를 골라 신어봅니다. 착화감 테스트라도 하는 걸까요? 신발을 이 사업하면서 사 신어본 적도 없고 빨아 신어본 적도 없어요. 왜요? 다 내 거니까. 아, 이 신발이? 발에만 맞으면 신는 거지. 돈도 벌고 공짜 신도 신고 일거양득이네요. 하나 갈아타고 얘는 이제 보내고. 얘는 수출 보내는 거예요? 그렇지. 오, 완전 새 건데? 새 거였어. 싸게 준다 오늘은. 아, 그냥 주세요. 하나 신어봐. 매칭 김에 직원까지 챙겨주는데요.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이거 어때 이거? 아, 너무 작은데 이거? 어쨌든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. 그런 거 그래도 지금 상설 할인가도 한 5, 6만원 할 거예요. 5, 6만원이요? 어, 기분. 진짜 발이 편한데? 그래, 예쁘다 야, 잘 어울린다 야. 사장님 잘 신을게요. 신발도 갈아 신었겠다. 기분 좋게 시작된 오후. 남자가 트럭에 저울을 싣는데요. 또 어디로 가려는 걸까? 매일 차에 바구니까지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옷장에 묵혀있던 옷들을 정리한 다음 방문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는데요. 어, 한 15km 나가겠네요. 15km. 15km요? 네. 아니 이거 저울도 안 지시고 어떻게 하세요? 보통 알죠. 이제 맨날 했던 일이 이 일이니까. 들어만 보고도 무게를 안다. 남자의 손저울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? 바늘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가 싶더니 15kg. 이야, 대단한데요? 어떤 어머니들은 무게에 맞추려고 젖은 옷도 넣어주세요. 아. 그래서 우린 딱 들어보면 아, 저 양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. 그러면 바로 잡아내기도 하죠. 7,400원 나왔는데 8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다음에 또 이용해달라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다른 어머니분들한테도 선전 많이 해달라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몇 번 더 드렸어요. 네.